예, 오늘이 1월 1일이라는데 이 세계에서 1월 1일을 두 번 맞이하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1월 1일이면은 몇 년도인가요? 몇 년도예요? 두 달 전에 1월 1일은 분명히 2021년인데 오늘 또다시 1월 1일이 되면은 몇 년이 되는 건지 모르죠? 없으니까. 바로 그런 제가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음력 1월 1일은 몇 년일까? 아, 2021년 1월 1일은 한 뭐 한 달 열흘 전에 지났는데, 예, 우리가 바로 그 우리의 삶을 규정하는 것은 결국은 그 하나님, 예, 예수님이 오신 날을 기준으로 해서 2021년입니다. 지금 오늘 음력 1월 1일이라는데 아, 몇 년이 없잖아요, 그죠? 새해가 바뀌었는데 몇 번째 해가 없어. 바로 제가 말이죠. 오늘 그 미국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지난 제가 일요일마다 이제 교보문고를 가가지고 저녁 때 그때 사람이 제일 적어요. 쭉 이제 책을 뭐 보고서 이제 몇 권씩 사오고 그러는데 지난 일요일 날 갔다가 우연히 발견한 책인데 책 제목이 트럼프와 한국의 미래라는 책입니다. 아주 조그만 책인데 박다니엘이라는 목사님이 지은 책이에요. 아, 이분은 왜 보니까 자기는 트럼프가 꼭 대통령이 되라고 4년 전에는 별로 원하지도 않고 그랬는데 대통령이 돼서 깜짝 놀랐고 그리고 많은 그 미국의 기독교 목사님들이 테레비 방송에서는 전부 트럼프가 안 된다고 그랬는데 된다고 그래서 별로 안 믿었는데 돼서 놀라고 놀란 다음에 트럼프에 대해서 공부를 했더니만은 이 사람이야말로 정말 대한민국한테도 필요하고 세상에 필요한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알았고 그래서 그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이제 쓴 책입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예언자들이 예언한 거가 나왔는데 제가 이거 보다가 놀란 거가 이 예언하는 사람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두 번째 선거, 두 번째 이제 대통령 당선하는 것을 마라톤에 비유했습니다. 뭐 여러 명이 뛰어가지고 누가 1등이냐 2등이냐 하는 게 아니라 트럼프가 그 마라톤을 뛰는데 이 사람 그 미국 사람이니까 100야드 앞에서 넘어졌다는 거예요. 100야드. 100야드가 이제 우리 1야드가 90cm 정도 됩니다. 그래가지고 뭐 이게 우리말로 하면 100m 앞에서 쓰러진 거예요. 그런데 나이도 많고 막 그래가지고 이제 그는 완전히 지쳐 있었고 심장 문제도 있었기에 지상에서 일어날 수 없었다. 그런데 달리고 있는 동안에도 옆에 있는 군중들이 막 야유를 하고 그랬대요. 막 야유를 하고 그랬는데 와서 쓰러졌을 때 군중은 매우 사납게 변했다. 그들의 박수는 귓속을 파고들었다. 나는 슬픔과 절망이 고조되는 것을 보았지만 갑자기 희망이 내 마음을 가득 채웠다. 이제 100m가 아니라 이제 마라톤을 뛰는데 100m 앞에서 쓰러졌는데 많은 사람들이 비난을 하고 있는데 자기는 갑자기 희망이 내 마음을 가득 채웠다. 군중 가운데서 지팡이와 보행 보조기를 사용하는 두 명의 나이든 여성이 할머니 두 명이 그것도 이제 지팡이를 사용하고 보행기를 사용하는 여러분 보행기라고 알죠? 이렇게 찍어놓는 거 경비원을 피해 대통령에게 도움을 주는 것을 보았다. 나는 꿈에서 육체적인 관점에서 생각했다. 지팡이와 보행 보조기를 가진 이 두 노파가 어떻게 지친 도널드 트럼프를 일으켜서 경주를 마칠 수 있게 했을까? 자연적으로는 불가능했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니 이 두 노파에게 강력한 바람 같은 것이 불어와 그들은 초자연적으로 대통령을 일으켜서 결승선을 지날 수 있게 도왔다. 내가 이 장면을 읽다가 정말 놀랐습니다. 아, 그렇구나. 지금 넘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일이 지금 지속되고 있는데 오늘 제가 이제 미국 대통령 선거를 뭐 하여간 몇십 년 동안 선거 때문에 공부를 했습니다. 제가 뭐 미국에서 이제 유학도 하고 정치학 공부하다 보니까 그리고 미국이란 나라의 대통령은 지구 전체에다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제 공부를 합니다. 우리한테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 어느 대통령이 되는 것이 우리한테 또 좋을까? 이런 것을 쭉 이제 살펴보고, 그리고 대통령이 될 때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를 쭉 살펴보는데, 아무리 어떤 대통령이 되더라도 대통령이 처음 됐을 때는 미국은 축제의 분위기입니다. 새로운 대통령이 됐어도, 내가 원하지 않는 사람이 됐어도 보통 사람들이 다 축하를 하고 그래요. 그래서 분위기가, 아, 우리 새 대통령 저 사람도 잘해가지고 우리나라를 이제 제대로 된 좋은 나라로 만들어주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기도를 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뭐 그냥 좋은, 그러니까 좋은 말을 해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번에는 너무나도 그렇지가 않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제가 그 다시 동영상들을 쭉 봐요. 취임식 하는 날 것도 보고, 그리고 미국 장관들이 이제 새로 다 임명했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제 가는데 너무 이상한 거라. 예를 들어서 국방장관은 지금 오스틴이라는 이름을 가진 흑인 육군 대장 출신입니다. 그리고 연배도 1953년이기 때문에 뭐 현역 지금 대장보다 열 몇 살이 더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대통령이 당신이 국방장관이라고 그래가지고 국회에서도 다 통과가 돼가지고 국방부에 갔는데 환영을 못 받더라고요. 보니까 환영해 주는 사람도 안 나와 있고, 그래도 국방장관이 차에서 내리면은 그래도 군인들이 자기 선배들 한 몇십 명 서서 경례도 바치고 그래야 되는데, 그냥 모자도 안 쓴 대장 한 살이 나와가지고 주먹으로 이렇게 악수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거 좀 이상하다고서, 뭔가 이상해요. 제가 지난주 일요일 날 제가 이제 우리 교회에서 그 뭐 지금 뭐 10분의 1밖에 못 들어가가지고 한 뭐 20명 정도밖에 교회 못 들어가는데, 우리 목사님이 설교 다 마치면은 축도해 준 다음에 항상 나오라고 해서 제가 나가서 그냥 한 10분 정도, 15분 정도씩 이제 세상 돌아가는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 찍는 분이 미국이 이상하다라고 했는데, 오늘도 미국 상황인데 미국이 이상하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아직까지 봤던 그런 미국이 아니라는 그 사실입니다. 그래서 미국 정치와 동북아 안보 정세했는데, 뭐 우리는 미국이 어떤 외교 정책을 펴서 우리나라를 그래도 안전하게 만들어 줄 수 있는지 그게 이제 큰 관심이니까 제목을 저렇게 정해 봤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미국 사람들이 많이 생각하고 있고 우리 기독교 신자들이 많이 생각하고 있는 거가 드디어 우리나라 뉴스에도 떴더라고요. 오늘 3월 4일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대요. 그래서 미국에서 계속되는 음모론이라는 것은 왜 음모론이 횡행하는지 아십니까? 이론으로 설명이 안 돼요. 이론으로 설명이 안 되면은 그럼 음모론으로 설명합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배운 거 정말 책을 수백 권 수천 권 읽고 미국 정치를 몇십 년 봤는데 설명이 안 돼.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음모론이 팽배하는 것이죠. 음모론이 유행하는 겁니다. 3월 4일 날 트럼프가 취임한다. 저기 지금 저 건물이 워싱턴에 있는 트럼프 호텔입니다. 트럼프 호텔 3월 4일 날 그 방이 다 이제 사람들이 벌써 예약을 했어요. 취임식이 오려고. 그래갖고 호텔비가 몇 배로 뛰었습니다. 이미. 3월 4일은 뭔데? 예, 3월 4일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3월 4일이 원래 미국 대통령 취임일이 3월 4일입니다. 그걸 다시 3월 4일로, 그리고 이게 제대로 된 공화국의 대통령은 3월 4일날 취임하는 것이다라는 그런 이론이 있어요. 그리고 역사적으로도 링컨 대통령은 3월 4일날 취임한 사람입니다. 링컨 대통령이 16대인데 17대, 18대가 3월 4일날하고 그 다음서부터는 1월 20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트럼프가 19대 대통령으로 취임한다. 왜? 이겼으니까. 트럼프는 자기가 이겼다고 그럽니다. 근데 바이든은, 그러니까 저 트럼프가 자기가 이겼다고 그러는 건 저거 틀린 소리야. 와서 봐. 근데 보여주질 않아요.
다시 투표함을 보자 말이야. 다시 쉬어보자. 다시 쉬는 거가 아니라 제대로 된 투표용지에다가 사인한 건지, 그리고 정말 이 투표한 거가 맞는 건지 지금 미국 사람들이 궁금한 건 뭔지 아십니까? 미국은 말이죠. 인구가 3억 2천만인데 이제 투표권을 가진 사람이 18세 이상이니까 2억 조금 넘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투표하지 않아요. 나 이번에 투표하겠습니다라고 와서 등록을 해야 됩니다. 등록한 사람만이 가서 투표할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1억 3천 3백만 명이 등록한 거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얻은 표 7,400만 표입니다. 그런데 바이든이 얻은 표가 8,100만 표래요. 그러면은 두 개 더하면 1억 5,500만인데 1억 3,300만 명이 투표하겠다고 신청했다며 2,200만은 뭐야? 그거를 밝혀야 될 거 아니야? 안 밝히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일이 지금 계속 지나가고 있는데 1월 6일 날 국회에서 펜스 부통령이 다 회의를 하는데 그냥 바이든이 당선된 거라서 넘어갔습니다. 그때 우리는 뭘 기대했냐면은 7개 주 문제 생긴 7개 주에서 선거인단을 두 개를 내보는 거예요. 하나는 트럼프를 찍는 선거인단, 하나는 바이든을 찍는 선거인단. 그런데 펜스 부통령이 이거 두 개씩 돼 있으니까 나는 어떤 걸 택할지 모르니까 주의회에서 다시 해서 보내죠. 그럼 그 7개 주에서 5개 주가 공화당이 우수한 주였습니다. 그게 공화당으로 바뀌었으면 트럼프가 되는 거예요. 근데 펜스가 그걸 안 했단 말이야. 부통령인데 지금 할 수 있는데. 그래가지고 거기서부터 막 꼬여가지고 1월 20일 날 취임을 이제 바이든이 했고, 그런데 취임하면서부터 지금까지 모든 것들이 대통령이 이래도 되는 거야? 나는 이런 걸 본 적이 없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계속 나타나고 있는데 오늘 그런 문제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예, 이게 지금 어제 오늘 뉴스예요. 저 사람은 그 옆에 귀에 좀 이어폰 끼고 있는 사람이 트럼프의 그 전략가입니다. 트럼프를 이게 많이 이렇게 도와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제 엊그제 한 말이에요. 1월 11일이니까 미국 시간으로. 그러니까 뭐 얘기한 지 열몇 시간도 안 된 거죠. We will never ever concede. 우리는 결코 concede는 뭐냐면은 그래 네가 이겼어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결코 졌다라고 인정하지 않겠다. Because you stole the election. 네가 선거를 훔쳐간 거야. And you brag about it. 그리고 네가 잘난 척하고 있어. 스티브 배넌이라는 사람이 지금 방송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그 약간 젊게 보이는 사람은 이제 지난번 오하이오주의 무슨 이제 재무장관이에요. 그런데 2022년에 오하이오주에서 상원으로 이제 출마할 예정으로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claims 선언하였다. 2020 election stolen from Trump. 2020년 선거는 트럼프가 이겼는데 그 선거를 훔쳐갔다. 예, 아직도 지금 오늘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미국의 절반입니다. 미국 국민의 절반이 트럼프가 이겼다고 생각을 해요. 그 맞는 거 정말 그게 맞는지 틀리는지는 다시 쉬어봐야 하는데 저쪽에서 못 쉬게 하고 있는 겁니다. 대법원에다가 이게 쉽시다 그랬더니 그냥 다 그냥 뭉개고 말이죠. 그리고 국회에서 그래서 싸우는 주에서 두 가지 선거인단이 올라갔는데 그것도 그냥 안 하고 넘어갔고 지금 상황이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일렉션 2020 빨간 코끼리하고 파란 당나귀가 있는데 코끼리가 공화당이고 당나귀가 민주당입니다. 네. 민주당은 말이죠. 이번 선거를 하기 위해서 32억 달러를 맞대요. 그래서 트럼프가 쓴 돈보다 4배를 더 썼답니다. 선거하는데 그러니까 4대 1로 그러니까 뭐 문제가 있는 거죠. 그 옆에는 대통령하고 부통령 지금 됐다는 사람이 있는데 아예 election fraud 부정선거라고 해가지고 지금 이런 것들이 지금도 매일 나오고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전부 다 제가 엊그제 본 그런 그 뉴스에서 이제 자료를 찾아놓은 겁니다. 예, 요거는 이제 대통령 취임하기 며칠 전인데 이렇게 나왔어요.
U.S. prepares for one of the most unusual inauguration in history. 지금 미국은 미국 역사에서 가장 unusual, 비정상적인 대통령 취임식을 준비하고 있다. 1월 20일 이후 1월 20일의 취임식이 아주 미국 역사상 가장 비정상적인 취임식인데 그 이후에 지금 나오는 일들이 가장 비정상적인 일들이 지금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군인들이 말이죠. 2만 5천 명이 워싱턴에 있는데 아프가니스탄에는 2,500명이 있고 이라크에는 2,300명이 있고 뭐 시리아에는 뭐 800 명입니까? 저 멀리서 안 보이는데 900명. 그러니까 전쟁터에는 900명, 1,000명 있는데 전쟁터가 아닌 워싱턴 서울보다 훨씬 작습니다. 거기에 2만 5천 명이 미군이 가 있는 건 뭐냐 이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워싱턴에 있는 군대의 숫자는 아프가니스탄하고 이라크에 있는 군대보다 다섯 배나 더 많다. 비정상이죠. 전쟁터도 아닌데. 이런 것들 미군이 서 있는 겁니다. 그 저 워싱턴에는 포토막이라는 강이 있는데 그 옆에 군인들이 서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데모할까 봐 대통령 취임식하고 그럴 때 데모할까 봐 그렇다고. 데모가 걱정되는 대통령은 그러면 정상적인 대통령이 아닌 거 아니에요? 모든 국민의 지지를 받아서 됐으면 그런 일이 없잖아요. 바로 이런 그 이상한 일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내가 지금 금방 얘기했죠. 1억 3,300만 명이 유권자 등록을 했는데 트럼프가 7,400만이라면은 그러면은 트럼프가 반이 넘네요. 그렇죠? 1억 4,800만이면 딱 반인데 그럼 트럼프가 당연히 당선돼야 되는데 바이든이 8,100만이다. 이거 지금 뭐 우리나라 제가 이제 받은 건데 몽키도 저런 건 저 숫자는 계산할 줄 안다라는 그런 뜻이죠. 원숭이도 저 숫자는 틀렸다는 걸 안다고. 그런데 트럼프 거는 아무래도 맞겠죠. 트럼프 거를 불려주진 않았을 테니까. 바로 이런 겁니다. 선거 비밀 밝힌 타임 기사에 방송들 난리 났다. 숙명여대 교수 중에 한 분이 지금 미국 선거를 계속 이제 알리는 분이 있는데 최근에 미국의 그 타임이라는 아주 유명한 잡지사에서 이번에 미국의 진짜 끝내주는 엘리트들이 서로 다 비밀로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이 선거를 구했지. 트럼프같이 정신 나간 놈이 대통령 안 되게 막았지라는 기사를 썼는데 여러분 선거는 엘리트가 아니라 대중입니다. 엘리트가 아니라 대중이에요. 엘리트들은 보통 때도 권력을 흔듭니다. 보통 사람들은 선거하는 날 하루밖에 권력을 행사하는 날이 없어요. 누가 보통 사람한테 높은 사람이 국회의원이 서울시장이 보통 사람한테 쩔쩔맬 때는 선거할 때뿐입니다. 하루. 그런데 그러면 대중이 하루 힘을 발휘하는데 엘리트들이 저런 정신 나간 사람이 대통령 못되게 은밀히 섀도우 캠페인 그림자 캠페인을 해가지고 이 선거를 구했다. 그게 바로 부정선거였다는 것을 스스로 고백한 것이다라고 해가지고 뭐 저거를 이제 뭐 스스로 고백한 거나 마찬가지죠. 제가 그 최근에 답답한 데도 많고 설명이 안 되는 데도 많아서 옛날에 읽었던 그 음모론에 관한 책들을 다시 꺼내서 이제 뒤적뒤적 하고 있는데 저 일본 전문가가 쓴 겁니다. 음모에 대해 조사하면서 새삼스레 떠오르는 생각은 20세기에는 왜 이다지도 많은 미해결 사건이나 문제로 넘쳐나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이번 선거가 도대체 왜 이렇게 된 거야? 저는 말이죠. 4년 전에도 트럼프가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때는 조금 솔직히 자신이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아는 정치학 지식으로 보면 100%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이런 조건 있으면 몇 퍼센트 확률로 당선된다라는 그 다 이론이 있잖아요. 그게 다 맞아가지고 저는 뭐 이번에 확신했는데 그날 밤에도 밤 뭐 12시 무렵까지는 트럼프가 된다고 그래가지고 심지어는 CNN 방송에서 트럼프가 당선되었다고 그랬는데 새벽에 보니까 바이든은 그냥 쭉쭉 몇십만 5초 만에 14만 15만 표씩 올라갑니다.
근데 트럼프는 그때 몇천 표도 안 올라가요. 그래서 지금 그 이렇게 통계 그리면은 쭉 가다가 바이든 표는 쫙 올라가고 그래서 트럼프를 살짝 앞서가지고 그래서 다 이기는 거로 나오는 겁니다. 이거를 설명을 해야지 갑자기 올라간 거를 5초 동안에 바이든은 14만 표가 올라가는데 트럼프는 몇천 표도 안 올라가는 이유를 설명해야 될 거 아니에요. 통계학적으로는 그 설명을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어느 통계학자도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지금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이라고 아주 유명한 대통령이 있습니다. 국민들이 아주 좋아해요. 그 사람이 죽은 지 57년 됐는데 케네디 대통령이 달라스라는 도시에 가서 이제 카퍼레이드를 하는 중에 총 맞아서 죽었는데 미국의 그 워런 위원회라는 데서 그 오스월드라는 녀석이 단독으로 범행한 거야. 에이, 말이 됩니까? 단독으로 대통령을 멀리서 총으로 쏴서 죽인다? 그런데 그 사람을 또 누가 와서 쏴 죽여가지고 오스월드라는 사람이 말도 못했어요. 왜 죽였다는 거를. 네. 그런데 그걸 믿는 사람이 미국에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케네디가 왜 죽었냐고 해서 책이 2,000권이 나왔습니다. 2,000권. 미국 워런위원회라는 데서 오스월드라는 정신 나간 놈이 쏴 죽였다. 그래서 죽었다. 한 사람이 쏴서 죽었다. 네. 그런데 왜 2,000명이 책을 써요? 책이 2,000권인데 바로 음모. 그래서 자꾸 올바로 가르쳐주질 않으니까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모든 국민들이 아 그렇구나라고 설득받을 수 있도록 설명을 안 해줘서 저런 일이 일어나는 거라고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말이죠. 우리들이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은 그 이제 딱 나옵니다. 팩트 체크. 지금 저 사람이 얘기한 건 거짓말이다. 그러니까 조그만 방송에서 얘기한 거를 큰 방송에서 거짓말이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큰 방송이 얘기한 것은 거짓말이 아니라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소고기 먹으면 머리 뚫립니까? 미국 거 먹으면은? 그거가 조그만 방송에서 한 얘기입니까? 소고기 먹으면 머리 뚫린다고? 예, 이제는 말이죠. 얻은 것이 맞는지를 진짜 알 수 없는 그런 황당한 시대로 어떤 뉴스도 신뢰하면서 들을 수 있는 시대가 이제 간 것 같아요. 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 이것이 우리들이 한번 그래서 미국 국민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작년 가을에 그랬더니 미국 국민들은 주류 언론을 믿지 않는다. 얼마나 안 믿는가를 보겠습니다. 주류 언론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KBS, MBC, SBS, 동아일보, 조선일보 뭐 이런 겁니다. 그거 믿냐? 그랬더니 미국 국민 중에서 나 아주 신뢰해. 거기 나온 얘기 다 맞아. 9%입니다. 아유 그래도 어느 정도는 신뢰합니다. 31%입니다. 그래서 신뢰한다 쪽이 40%예요. 그런데 27%가 not very much. 그냥 별로야. 전혀. 거기는 하나도 믿을 게 없어. None at all. 그 말, 그 신문은 하나도 믿을 거가 없어가 33%가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미국 국민의 60%가 신문이나 주요 방송은 믿을 수가 없다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저기서 특히 33% 하나도 믿을 거가 없다는 사람들이 의존하는 것이 유튜브나 그러면 유튜브를 사람들은 그거는 저 페이크 뉴스야, 가짜야 라고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은 KBS가 그건 가짜입니다라고 이제 발표하는 거예요. 그런데 국민들이 그건 가짜다고 얘기하는 KBS도 그러니까 뭐 미국으로 치면 뭐 ABC도 믿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말이죠. 아주 그 이상한 뉴스 중에 하나가 미국의 그 정치 뒤를 다 이 세계를 끌고 가는 그러니까 미국의 말이죠. 여러분 그 정말 돈 몇백억 달러 갖고 있는 사람들 많죠. 뭐 마이크로소프트 사장이라든가 트위터 사장이라든가 뭐 아마존 사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말이죠. 미국이란 나라가 자기를 되게 피곤하게 한다고 생각해요. 야 미국 네가 뭔데 나를 피곤하게 해. 나는 글로벌 엘리트야. 나는 지구의 엘리트야. 예. 그런데 지금 소위 말해서 음모론에 의하면은 그놈들이 오래 살고 그러려고 그래갖고 애들 몸에서 나오는 무슨 뭐 약이 있대요. 근데 그게 맞는지 틀린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애를 극도로 무섭게 하면은 애들이 덜덜덜덜 떨 때 뽑아가지고 그거를 주사도 맞고 그런데
그런데 그거가 맞는지는 몰라갖고 내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설마 그럴 리가 해고서 통계를 찾아봤습니다. 1년에 실종되는 아이가 세계에 800만이랍니다. 그 미국은 얼마냐 보니까 미국은 작년에 실종된 어린아이가 46만 명이래요. 저는 지금 어린애를 무섭게 해가지고 애들이 덜덜 떨 때 나오는 무슨 뭐 뭐를 빼가지고 먹는다는 맞는지 틀린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46만 명이 왜 없어져요? 이 현대 국가에서 꼬마들도 다 핸드폰 들고 다니고 다 그러는 판인데 도대체 설명 안 되는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이겁니다. 뭐 어떤 그 이상한 이론에 보면은 뭐 어디에서 애들을 몇십 명 구출했다 이런 것들이 자꾸 나오는데 난 그것이 맞다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은 46만 명이 작년에 없어졌다는 맞는 얘기입니다. 전 세계에서 800만 명 없어졌다는 것도 맞는 얘기고 왜 없어져? 왜? 바로 이런 것들 그러니까 자꾸 의심을 하게 되는 것이죠. 케네디에 관한 책이 2천 권 나왔다고 그러는데 제가 뭐 저런 헛소리들을 읽을 필요가 있나 그러는데 제가 최근에 읽기 시작했습니다. 왜? 내가 아직까지 정상적으로 배운 거 가지고선 설명이 안 되거든요. 내가 배운 대로 하면 트럼프가 분명히 되는데 그래가지고 학자로서 자신 있게 내가 4년 전에는 아슬아슬하게 자신 없지만 얘기했는데 이번에는 뭐 너무나도 확정적이라고 생각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읽고 있어요. 이런 책 봐야 되겠다고서. 저 까만색으로 된 거는 하버드 대학 나온 제롬 코르시라는 아주 유명한 학자가 쓴 책입니다. 케네디가 정말로 왜 죽었을까? 이런 책들. 아까 제가 펜스, 저는 펜스를 무지하게 좋아했습니다. 펜스를 좋아한 이유가 펜스가 그랬어요. 나는 기독교도입니다. 나는 보수주의자입니다. 나는 그리고 공화당이죠. 순서대로. 그래서 제가 펜스 책을 몇 권 읽고서 제가 그 책 방송에서 소개도 했습니다. 난 이 사람이 대통령 됐으면 좋겠다. 트럼프를 아마 탄핵을 못 시킬 거야. 왜냐하면 저것들이 트럼프보다 더 무서운 펜스하고 지내야 되니까 펜스가 부통령이니까 트럼프가 탄핵당하면 펜스가 대통령 되는 겁니다. 제가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펜스가 바로 그 상원 회의하는 날 저렇게 썼습니다. 지금 문제가 있는 모든 질문하십시오. 모든 질문을 모든 부정선거에 관한 모든 질문을 다 얘기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그날도 와가지고 펜스가 잘할 거다라고 그랬는데 지금 펜스가 배반한 거로 돼 있죠. 이렇게 됐습니다. 부통령 펜스는 수백만 미국 시민들과 선거 부정 의혹과 이상 현상에 대한 관심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거 펜스도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 가서 다 얘기할 겁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날 놀랍게도 별로 문제 없네. 다 그래서 바이든 당선. 그러니까 정말 믿었던 트럼프가 배신당한 많은 사람들이 좌절했습니다. 예. 상하 양원 합동에서 조 바이든의 승리를 공식 인정하였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좌절했어요. 저는 저 사람 책을 세 권 읽었는데 세 권 읽고 너무 괜찮다고 그래가지고 다 소개도 하고 그랬는데 저 사람이 배반했다는 날 제가 이제 찾아본 성경 구절입니다. 시편 118장 8절에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이 사람을 의지하는 것보다 낫고 내가 어떤 사람을 너무나도 그냥 믿었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It is better to trust in the Lord than to put confidence in man. 인간에게 대해서 확신을 갖는 것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다. 예. 참 저것이 나온 장이 시편 118장 8절인데 제가 한번 여기서 얘기한 적이 있었을 거예요. 그 성경이라는 게 참 기가 막힌 이거 인간이 쓴 게 아니라는 거가 여기서 증명이 되는 겁니다. 성경의 제일 중간이 118장 8절입니다. 정중앙이에요. 그 앞에 절반, 그 뒤에 절반입니다. 그런데 118장 8절인데 117장이
시편 117장이 성경에서 제일 짧은 장입니다. 원고지 한 장도 안 돼요. 그리고 성경에서 제일 긴 장이 시편 119장입니다. 119장은 제일 길고 117장은 제일 짧고 118장 8절은 딱 중간이고 그런데 118장보다 앞에 594장이 있어요. 그리고 118장 그 뒤에 594개의 장이 있는데 594 더하기 594가 1118인데 118장 8절. 제가 그 미국에서 누가 이걸 보내주고 이렇게 오묘한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이거 일부러 그렇게 쓴 것도 아닌데 그렇게 딱 나오는. 예. 근데 그거 바로 118장 8절이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이 사람을 의지하는 것보다 낫고라고 돼 있죠. 예. 지금 뉴스가 두 개가 나왔습니다. 펜스가 말이죠. 헤리티지 파운데이션이라는 아주 미국에서 알아주는 보수 연구소의 연구원으로 간대요. 그 뉴스와 함께 나와 있는 거가 펜스 식스 어사일럼 인 카타르. 펜스가 카타르로 망명하려고 한다. 두 뉴스가 같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아유 카타르로 가는 건 저거는 음모론이야. 그러면서 저것은 뉴스도 아니야 그랬는데 예, 헤리티지 파운데이션이라는 그 유명한 연구소에 저도 몇 번 가봤는데 거기에 홈페이지에 가보니까 온다라고 써 있어서 그게 맞는데 근데 보니까 6개월 정도 있는 거로 돼 있어요. 6개월 있다가 뭐 자기 고향으로 돌아간다라고 돼 있는데 그래서 옆에 카타르로 가는 것도 틀리지 않는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트럼프가 무서워서 카타르로 도망가고 싶어요. 이런 식으로 예, 자기가 잘못한 것이죠. 예, 저 책을 읽었어야 되는데 제가 저런 책은 책 같지도 않다고 그래서 사지도 않았습니다. 보니까 펜스가 아주 악마처럼 얼굴이 돼 있죠. 예, 악마처럼 돼 있는데 마이크 펜스가 오로지 권력욕의 어두운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은 오로지 권력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서 뭐 거짓말로 하는 그 하나의 수단으로 사용한다는 그런 내용의 책입니다. 책 그 광고가. 그래서 에휴 저건 말도 안 돼 하고서 저는 산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책 제목만 갖고 왔는데 예, 제가 봤던 책들이 The Face of Mike Pence, 마이크 펜스 대통령의 믿음, Piety and Power. Piety는 뭡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공격하는 것, 하나님에 대한 공경심과 권력.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거는 뭐 그래도 욕한 책은 아닙니다. Pence, The Path to Power, 권력을 향한 길. 제가 저런 것만 봐가지고서 아, 펜스 괜찮은 인간이다 그랬다가 예, 지금도 100% 저 죽일 놈이라고까지는 생각을 안 하는데 하여간 118장 8절 말씀대로 사람은 믿을 것이 아니다라는 그 교훈을 받았습니다. 저는 예, 못 믿을 뉴스들이 우리나라 이상한 게 아니라 야 트럼프가 어떻게 된대 그런 뉴스들 생산한 것들이 전부 다 미국에 다 있습니다. 미국의 방송국에서 나오는 얘기들이에요. 트럼프가 이제 곧 내란이 발생한다라고 얘기했고 그리고 저쪽 밑에서 지금 미국으로 막 사람들이 올라오는데 그 사람들이 전부 다 병 걸린 사람들인데 이 바이든이 막질 않아가지고 막 들어오고 있다 뭐 이런 뉴스들이 있는데 이거 뭐 어디까지 믿을지 모르지만은 저런 뉴스가 나오고 있다는 것이 정상 상황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겁니다. 예. 트럼프 아들이 한 말이에요. 트럼프 아들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자기 아버지 싸워서 진 적이 없고 절대 지고는 못 사는 사람이다. 예. 싸워서 진 적이 없대요. 하긴 뭐 그러니까 거기까지 뭐 돈이 몇십억 달러 부자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지고는 못 사는 사람이다. 저는 저 말에 대해서 그렇다라고 동의합니다. 조책은 원래는 오늘 나와야 되는 책인데 열흘 이제 연기돼가지고 2월 22일 날 나오는 책입니다. 미국에 저 뭐 이렇게 그 아주 유명한 학자는 아니지만은 미국 역사를 정말 그 이렇게 깊이 공부하는 그런 사람들 많죠. 그 사람이 쓴 책인데 책 제목이 Born to Fight, 나면서부터 싸움꾼이다 이겁니다. 천성적인 투사야.
해놓고 링컨 앤드 트럼프, 링컨하고 트럼프가 너무나도 비슷하다라는 내용의 책이랍니다. 이제 22일 날 뭐 나오면은 주문해가지고 볼 예정으로 있습니다. 예, 저 사람이 지금도 싸우고 있다라는 것은 어디를 봐도 확실해요. 예. 저 가운데 있는 사람이 그레그 켈리라고 그래갖고 요새 미국에서 가장 날리는 앵커맨 중에 하나입니다. 미국의 방송들이 대부분 다 트럼프를 배신했는데 뉴스맥스라는 방송이 아주 조그만 방송사인데 열심히 트럼프 쪽을 해가지고 가서 요번에 그 트럼프 별장 가가지고 뭐 지금은 집이 됐죠. 거기 가서 이제 골프장에서 뭐 몇 시간 동안 그 얘기를 했어요. 근데 와가지고 뭐라고 그랬냐면은 하나도 이 사람이 좌절돼 있지 않다. 너무나도 씩씩하고 너무나도 튼튼하고 그리고 그 사람하고 한 모든 말을 내가 차마 지금 전할 수가 없다. 뭐 별말을 다한 모양이에요. 그러나 트럼프의 스피릿, 트럼프의 정신은 베리 하이. 지금 뭐 아주 나는 자신 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는 on top of everything, 모든 것에 꼭대기에 있다. 모든 것에 꼭대기에 있다. 라고 지금 그렉 켈리라는 사람이 얘기했다는 것을 뭐 요새 미국의 그 작은 방송들이 많은데 그 작은 방송의 그 앵커가 소개를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예. 예. 여기서 제일 정답은 어쩌? God is in control. 뭡니까?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는 거야. God is in control. 하나님이 통제하는 것이지 모든 것을. 저거가 그 미국 유튜버인데 트럼프는 곧 승리할 것이다 라는 제목을 올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고 계시는데 트럼프 will prevail soon. 곧 트럼프가 이길 거야. 저기 지금 뭐 그 옆에서 이제 손은 지금 빨간 넥타이 메고 있는 사람이 저 사람이 제프리 로버트라는 그 달라스에 있는 큰 교회 목사님입니다. 저분이 이제 트럼프가 제일 신뢰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에요. 저걸 이제 백악관에서 기도하는 건데 그 제프리 로버트 목사님이 책 중에 미국을 위한 기도라는 책을 보니까 거기 한 챕터가 그런 게 나옵니다. 목사님들, 나라를 사랑하는 목사님들 빨리 국회에 출마해가지고 당선되세요. 우리나라랑 달라요. 우리나라에서는 목사님들은 정치에 개입하지 않는다 그러는데 미국에서 종교 분리라는 그 원칙은 정치는 종교를 간섭하면 안 된다라는 뜻입니다. 정치가 종교를 간섭하면 안 된다라는 뜻이지 종교인이 정치하면 안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저분이 쓴 미국을 위한 기도라는 책 한 챕터에는 그 훌륭하신 목사님들 나가서 국회의원도 좀 당선되고 그러세요라고 이제 추천하는 그런 챕터가 있는 것을 봤습니다. 예. 트럼프 will prevail soon. 곧 이길 거다. This battle has been set up. 이제 저것도 이제 미국에서 제가 이제 드문드문 보는 그 D 블럭이라는 목사님인데 저번에 이제 그 음악을 연주하면서 이렇게 기도도 하고 그랬는데 이 전투는 이미 다 하나님이 다 결정해 놓은 전투야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 사람이 지금 새로 이제 뽑힌 그 이제 미국의 백악관 대변인이에요. 저 사람이 지금 구설수를 많이 오르고 전번에 있던 대변인은 정말 그 이 괜찮은 분이 있었는데 맥하난이라는 그 이 그분이 여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은 말이죠. 매일 브리핑할 때도 공부를 무지무지하게 하는 겁니다. 중국 문제 잘 해서 이런 질문 나오면 이렇게 대답해야지. 그리고 뭐 코비드 문제 무슨 문제 갖고 이만큼 준비를 해가지고 어떤 질문이 나와도 다 그냥 대답을 합니다. 근데 저 사람은 질문 나오면은 잠깐요 그러면서 막 뒤져요. 막 뒤지다가 이거 어딨지? 예, 나중에 대답해 드릴게요. 그런데 저 사람이 하나 실수를 한 거가 우주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만은 우주군요? 그거요? 흥? 이런 뜻으로 얘기했습니다. 뭐 그것도 군대야? 이런 뜻으로. 우주군은 미국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가 우주군입니다. 가장 최정예가 우주군입니다. 트럼프가 만들었는데 우주군을 작년 2019년에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만든 지 1년밖에 안 되는 군대입니다. 가장 막강한 군대고 그리고 그냥 우리 모든 사람들이 트럼프에 대해서 가장 충성을 바치는 군대를 우주군으로 치는데
기자가 우주군은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우주군 말이에요? 흥 그랬습니다. 흥 우리말로 하면은 와우 이러가면서 그래가지고 미국 언론이 미국에서는 군인 욕하면 큰일 납니다. 좌구우구 간에 그래가지고 융단 폭격을 맞았어요. 그랬더니 아 아니고 말이야 나는 저 우주군 정말 좋고 앞으로 우주군이 바이든도 우주군을 전적으로 지지하고 그리고 우주군 사람들 우리 내 사무실에 놀러오라고 와서 얘기하자고 근데 우주군 사령관이 거기는 내가 왜 가 하는 식으로 이제 기분이 나쁜 거죠. 그랬더니 미국 언론에서 그래도 가봐라 우주군 사령관 가서 얘기하쇼 라는 식으로 오히려 이제 그러니까 가서 얘기함으로써 그 중요성을 제대로 좀 설명하라는 그런 기사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트럼프를 가장 못살게 군 사람이 지금 쫓겨나고 있습니다. 제프 쭈커라고 CNN 사장인데 지금 바이든이 된다며 뉴스를 안 봐요 사람들이. 뉴스를 원래 공화당 사람들은 안 보는데 민주당 사람도 이제 CNN 안 보는 겁니다. 44% 시청률이 떨어져가지고 저 사람이 지금 사표내고 CNN이 팔려나갑니다. 팔려나가요. 이제 누가 살지 모르겠는데 혹시 트럼프가 사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예, 지금 한반도 주변에 중국하고 미국하고 지금 저기 있는 것들이 그 이렇게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게 항공모함이 와 있는 자리입니다. 예, 중국 앞바다에 항공모함이 세 척 와 있습니다. 그리고 항공모함하고 비슷하게 생겼는데 상륙 강습함이라는 것이 한 척이 와 있습니다. 그래갖고 그것도 이제 거의 항공모함으로 치면은 항공모함 네 척이 중국 앞바다에 와 있다라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게 뭘까? 바이든도 그래도 중국하고는 내가 사이 좋게 지낼 수 없어 그런 뜻일까? 많은 사람들이 트럼프를 좋아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트럼프가 말이죠. 김정은은 내 친구야. 예, 물론 그건 가짜예요. 그런데 김정은은 내 친구야라는 말의 전략적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김정은이를 중국으로부터 떼어내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김정은이를 떼어내고 나는 너랑 안 싸워. 뭐 한다는 소리인지 아십니까? 북한에다가 트럼프 호텔 짓겠다는 소리입니다. 북한에 트럼프 호텔이 지어지면 그러면 끝난 거 아니에요? 그럼 평화롭게 끝나고 그래서 우리는 아, 저 트럼프가 되면 북한을 접수하겠구나 곧 그리고 중국하고 중국으로부터 완전히 이거 내 거야 그 이놈 내 좋아해 그런 그 전략적인 의미를 생각해야지 그리고 언제 트럼프가 그 김정은 같은 놈을 좋아하겠습니까 인권 따지고 자유 따지고 민주주의 따지는 사람이 근데 우리나라 어떤 사람들이 트럼프, 저 김정은의 좋은 친구 트럼프는 나쁜 놈. 무슨 좋은 친구예요? 볼튼이라는 그 보좌관이 저 사람은 김정은 같은 놈을 좋아한다고 그랬더니만은 트럼프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니까 네가 멍청이지 임마. 내가 하는 말에 본뜻도 모르니? 내 밑에서 바로 일하면서 직접 얘기했습니다. 내가 진짜로 얘기했는지 은유법을 쓴 건지도 모르는 인간이라고. 그러니까 저게 멍청이지. 라고 직접 얘기한 적도 있죠. 아무튼 우리는 이 책에도 뭐 그런 비슷한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그래도 트럼프가 돼야 되겠다는 것은 1. 트럼프가 그래도 기독교적인 그 윤리 그리고 기독교적인 가르침 거기에 그래도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점에서 첫째 우리 목사님은 그럽니다. 이거는 영적인 싸움이라고 지금 바이든이 돼가지고 바이든이 막 사인한 거 지금 조금 이따 나오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바이든이 미국 국무부를 방문해가지고 이제 동맹관계를 잘하겠다. 동맹관계. 트럼프는 한국을 잘 못했다. 근데 자기는 잘하겠다예요. 트럼프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잘못한 거 아닌가요? 한국 정부가. 미국이 사드 갔다 오는데도 반대하고 뭐 미국이 하자는 거 다 반대한 게 한국이지. 우리가 하자는데 미국이 안 돼, 너하고 안 놀아 그랬습니까? 예, 바로. 그리고 전 세계 문제에 다시 개입해야 하고, 뭐, 바이든이 얘기를 하는데, 중국하고도 싸운다고 그랬는데, 엊그제는 아주 재밌는 얘기를 했더라고요. 중국이 지금 골치 아픈 나라이기 때문에,
시진핑하고 전화도 한 두 시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사람들 만나서 그랬대요. 중국하고 잘해야 됩니다. 우리가 중국이 지금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미국에 와서 막 미국의 그 이 여기저기를 막 점령하고 있는데 우리가 잘못하다가는 점심을 다 뺏겨요. 중국 사람들한테. 중국 사람이 우리 점심 다 뺏어 먹을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 바이든이 2019년에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중국이 우리 점심을 뺏어 먹는다고 그런 헛소리 하지 마시오 그랬습니다. 어떤 게 맞아요? 대통령 돼서 갑자기 변했나? 예. 오늘이 아니라 엊그제 이거 중국하고 우리 잘해야 됩니다. 잘해야 됩니다가 아니라 중국이 우리를 막 그 이 망가뜨리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하면은 걔네들이 우리 점심을 다 뺏어 먹을 거예요. 라고 요번에 얘기를 했어요. 그랬는데 1년 반 전에는 다른 말을 했다 이겁니다. 이게 중국의 도전에 대해 더욱 많은 대비를 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중국은 우리의 점심을 뺏어 먹을 거예요. 라고 요번에 얘기를 했는데 1, 2년 전에는 이 사람이 좋아하는 말이 Come on, man. 영어로 정신 차려, 이놈아. 그런 뜻입니다. 중국이 우리 점심을 뺏어먹는다고? 정신 차려. 그런 말을 어떻게 하니? 중국이 잘 사는 거는 우리한테도 좋은 일이야. 라고 쭉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 사람 되면 골치 아프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중국을 막 못 살게 구고 중국을 제압할 수 있는 트럼프가 좋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예. 바로 그런 얘기들 뭐 쭉. 예. 그게 이제 2년 전에 한 말입니다. 2019년에. 바이든이 오늘 China is going to eat our lunch. 중국은 우리 점심을 다 뺏어 먹을 거야. We just have to set a step up. 그래서 우리는 중국에 대해서 잘 방어를 해야 돼. 그런 뜻이죠. 그런데 바이든이 2019년에 China is going to eat our lunch. 중국이 우리 점심을 뺏어 먹는다고. Come on, man. 저 사람이 그 말을 그렇게 잘합니다. 어떤 흑인이 말이죠. 흑인 앵커맨이 당신 그 이 자꾸 까먹고 그러는데 인지 테스트를 받았습니까? 그랬더니만은 막 화가 나가지고 내가 인지 테스트를 왜 받는데 야 이놈아, come on man, 너는 마약 테스트 받고 나왔어 오늘? 이라고 질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 말이 come on man이에요. 그 미국 사람들 이제 욕하는 말이죠. 야 인마 정신 차려, 정신 나간 놈 같으니라고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2019년에는 그렇게 얘기했는데, 예, 모르겠어요. 그래서, 대통령이 됐으니까, 대통령 아닐 때하고는 달라질 수 있다. 뭐, 이론에 있습니다. 이론에. 그래서 아무리 생각이 다르더라도, 그건 개인으로 다른데, 대통령이 되면은 대통령의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 생각을 바꿀 수 있다라는 그 이론이 있는데, 그런 건지는 뭐,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미국의 또 전문가들이죠. 저 사람은 고든 창이라고 아주 유명한 사람인데 2022년 북경에서 2022년에 뭐 있는지 아세요? 동계올림픽 있습니다. 그거 보이콧하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일본 하계올림픽은 작년에 해야 되는데 못했죠. 금년에도 아마 못할 것 같아요. 근데 내년에는 2020년에는 동계올림픽이 있는데 저거 못하면 중국 아마 무너질 가능성이 있을 겁니다. 준비는 엄청나게 했는데 손해를 뭐 엄청 보겠죠. 근데 미국의 전문가가 그거 내년에 아예 보이콧을 해야 된다. 못하는 게 아니라 하더라도 미국은 가면 안 된다는 그런 얘기죠. 예, 마이크 폼페오가 그랬죠. 예, 우리는 시진핑 주석의 기분을 나쁘게 할지 여부를 걱정하면 안 된다. 미국이 정책을 만들 때 시진핑이가 화낼까 못 만든다. 이런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미국 사람을 지키는 일 그리고 미국의 가치를 보호하는 데 가장 큰 관심을 두어야 한다. 우리는 중국에 대해서 타프해야 된다. 중국에 대해서 말랑말랑하면 안 된다. 마이크 폼페오가 지금 아주 열심히 뭔가를 계속 이제 또 써서 그 현 정부를 그 견제하고 있습니다. 미국 지금 뭐 저거는 이제 확실할지 모르는데 트럼프가 이거 공화당 가지고 안 되겠네. 내 걸 만들어야 되겠다 했더니 공화당 사람 70%가 나는 그럼 글로 갈게 그랬습니다. 트럼프 씨 정당 새로 만드세요. 그럼 우리 갈게. 그 정당 이름이 가칭 애국당처럼 이렇게 했는데 뭐 100%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국민들이 지지를 그만큼 하고 있다라는 그런 뜻이죠.
놀라운 건 말이죠. 트럼프가 대통령 관두는 날 이제 그 공항에서 연설했습니다. 연설하고 탄 비행기가 그게 이제 대통령 비행기예요. 바이든은 자기 고향에서 워싱턴에 취임하려고 오는데 대통령 비행기가 안 갔습니다. 그래갖고 일반 여객기를 타고 왔어요. 그리고 이제 군대에서 그 예의가 바로 대통령이 오면은 대포를 21발 쏴주는 겁니다. 그걸 예포라고 그래요. 예의, 예의를 갖추는 거죠. 트럼프가 가는데 그 예포를 21발을 쏴줬습니다. 근데 바이든은 안 쏴줬어요. 취임했는데. 바이든이 대통령이 됐는데 새로운 대통령한테는 예포를 안 쏘고 가는 대통령한테 예포를 21발 쏴줬다. 아무래도 이상하잖아요. 어쩌 그럴 수 있어. 그리고 저 그림 한번 보세요. 저게 지금 해병대 소령 중령입니다. 가방 두 개 들고 걸어가죠. 저게 핵가방이라는 겁니다. 핵전쟁 나면은 지금 소련 핵이 중국 핵이 날아오고 있습니다. 빨리 반격해야 됩니다. 그럴 때 그때 저 가방을 열어야지 암호를 풀을 수가 있고 암호를 풀어줘야지 반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이 가는 바로 옆에 저 중령이에요. 해병대 수도 있고 공군일 수도 있고 병종은 관계없는데 중령이 저걸 들고 다닙니다. 두 개를. 그래서 대통령이 골프장 가면 골프장도 따라가요. 저 가방 들고. 왜? 핵공격이 있으면 아무 때나 반격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대통령을 관두는 사람이 집에 가는데 저걸 싣고 탔습니다. 비행기에. 저건 또 무슨 일이야? 도무지 도무지 계산 안 되는 일이 많아요. 에. 그리고 대통령이 사무실 하나 냈습니다. 사무실 만들어 낸 다음에 그 레터헤드라는 거 있죠. 그 사무실마다 그 뭐 무슨 뭐 우리 공무원 부처 가면은 전부 다 뭐 국방부 뭐 외무부 해가지고 전부 다 그 종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걸 만들었는데 Make America Great Again을 이제 바꿨어요. 미국을 위대하게가 아니라 미국을 구하자로 바꾸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계속 물건이 나오는데 여러분 맨 밑에 읽어보세요. 맨 밑에 President 도널드 J. 트럼프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야 이건 또? 포머 프레지던트가 아니에요. 전 대통령이 아니라 현 대통령입니다. 이게 전 현자를 아무것도 없이 대통령 트럼프라고 쓴 거예요. 이거는 그 자기가 들고 있던 그 헛겁이라는 젊은 그 이 스폭스맨 하던 사람이 아칸소 주지사로 출마하는데 나는 그 사람 주지사 출마를 적극으로 지지합니다. 라고 쓴 그런 공문서입니다. 예, 그 지금 허커비라는 그 대변인이에요. 예, 맨 밑에 프레지던트 도널드 트럼프 놀랍죠. 예. 그리고 저게 대통령 비행기입니다. 저게 대통령 비행기인데 저걸 왜 보여주느냐면은 바이든이 2주 동안에 하도 사인을 많이 해서 피곤했는지 나 고향에 가서 좀 쉬어야 되겠다. 놀라워요. 고향에 가서 쉬어야 되겠는데 고향까지가 킬로미터로 159km입니다. 159km면은 못하고 가는 게 제일 좋습니까? 헬리콥터 타고 가면 되죠. 그게 제일 빨라요. 백악관에 내려서 그냥 가면 되니까 또는 그냥 그 뭐 차 타고 가도 됩니다. 그런데 일부러 공군기지까지 헬리콥터를 타고 와서 그리고 대통령 비행기를 타고 가서 이제 내가 드디어 대통령이 되었구나 라는 것을 과시하려고 그랬는데 저걸 못 탔습니다. 뭘 탄 줄 아세요? 요걸 탔는데 요거는 저거가 아니에요. 바로 본 거가. 요거는 요겁니다. 근데 저거는 뭐냐? 저거는 부통령 비행기예요. 저건 또 무슨 일이에요? 왜 부통령 비행기를 태워? 대통령 비행기가 따로 있는데 너무 가까워서? 팩트 체크한다는 그 메인스트림 미디어가 아예 저거 트럼프도 타요. 가까워서. 가깝긴 뭐 우리나라 그 제일 큰 비행기 있죠. 대통령 비행기랑 똑같은 여객기가 있습니다. 대한항공도 있고 아시아나도 있어요. 그게 제주도도 갑니다. 제가 제주도 갈 때 보잉 747 타고 간 적도 있어요. 비행기가 뭐 가깝다고 큰 비행기는 안 가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저걸 태웠는데 이제 재밌어요. 바이든이 내려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내가 부통령 할 때 타고 다니는 거랑 뭐 똑같네. 아, 부통령 비행기니까 똑같지.
다만 좀더 나이스해졌을 뿐이야. 대통령이니까 나이스하게 대접을 했겠죠. 저는 이것이 이상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비정상이다. 왜 이렇게 비정상이 많냐 하는 얘기예요. 비교해 보세요. 두 개가 같이 있는 거 사진이 있습니다. 부통령 비행기, 대통령 비행기. 저거 여객기로도 쓰는 거예요. 우리나라 대한항공, 아시안항공 다 있습니다. 마침 똑같은 비행기, 같은 회사, 유나이티드 항공사 비행기 두 대가 있는데 그게 하나가 보잉 747이고 그 작은 거가 757입니다. 근데 부통령 비행기는 757이고 대통령 비행기는 747이에요. 그리고 대통령 비행기를 여객기로 하면 400명 타고 416명. 그리고 부통령 비행기를 여객기로 하면 200명 탑니다. 상대가 안 돼요. 그 들어가 보세요. 하나는 거의 궁전 같고 하나는 좁습니다. 이런 것들을. 근데 왜 저걸 안 태웠을까? 핑계가 있더라고요. 대통령이 비행기가 앉아있는 데가 우리나라는 성남공항인데 미국은 앤드류스 공군기지인데 누가 침입했대. 공군기지에 누가 침입해가지고 이게 지금 정신이 있는 거예요. 대통령 비행기가 있는데 누가 침입했다는 얘기를 군인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했어요. 바로 이것들이 다 이상하다 이거예요. 지금 우주군 조롱하는 말 했다가 큰일 난 얘기. 그런 장면이고. 그래서 며칠 있다가 바이든은 우주군을 100% 지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내 사무실 한번 와가지고 그랬더니 지금 우주군 사령관 무지하게 화났죠. 저 우주군들 이제 가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우주군 사령관이 트럼프 아주 좋아하죠. 지금 소위 말해서 음모론에서는 우주군이 다 할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말이죠. 북한이 전쟁 일으키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미국 비행기들이 북한에 들어가고 한 1시간 돕니다. 그 비행기는 폭탄을 떨겨뜨리는 게 아니라 빛을 쏴요. 빛. 전자를 쏘면은 그럼 북한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모든 전기가 다 나가고 이 시계에 있는 배터리까지 다 죽습니다. 시계도 서요. 그 미국 비행기 한 20대가 가서 1시간 동안 북한 돌아다니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김정은이가 전화도 못 걸어요. 앞에 있는 전방에 있는 장군들한테 전화 걸 수가 없습니다. 왜? 전기가 다 죽었는데 우주군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우주에서 그냥 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행기가 가서 한 시간 날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주군이 김정은 주석궁을 픽 쏘면은 모든 전화가 다 죽고 그 무슨 사령부 픽 쏘면은 거기 무전기 다 죽고 그래서 그 우주군이 무시무시한 겁니다. 근데 그 우주군 사령관이 기분이 되게 나빴는데 미국 각 신문에서 오라고 그랬으니까 그래도 한번 백악관을 방문해라 초청을 했으니까 라고 이렇게 그 사설들 나옵니다. 우주군 사령부고. 그리고 말이죠. 대통령을 관둔 다음에도 정보를 전직 대통령한테 예의상으로 가르쳐줍니다. 그게 예의예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정보를 받는 모양이에요. 바이든이 그랬답니다. 왜 트럼프한테 그 정보를 주느냐고. 주지 말라고. 그래서 자기네 국가안보위원회에서 회의를 해가지고 줄지 안 줄지를 결정하겠다고. 그런데 주는 것은 전례입니다. 전직 대통령한테도 다 알려주는 거예요. 중요한 사항을 인텔리전스 브리핑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겁니다. 트럼프가 정보 보고를 지속적으로 받아야 한다는 사실은 옳다고 믿지 않는다라고 바이든이 얘기했대요. 트럼프는 너가 가짜 대통령이라고 보고 있어. 그리고 진짜 대통령이 자기이기 때문에 정보 보고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건지도 모르는 것이죠. 네. 그런데 바이든이 그 말까지 했어요. 트럼프는 실존의 위협이며 위험한 인물이다. 트럼프 represents an existential threat. 실존의 위협이고 위험하다. 이건 또 무슨 소리야? 현직 대통령이 관둔 대통령을 실존의 위협이라니 자기 존재에 대한 위협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예. 아하. 그래서 대통령 관뒀는데 탄핵을 하려고 저렇게 난리구나. 예. 아니 관둔 사람을 민간인이 탄핵을 받습니까? 민간인이? 요새 우리나라에서 웃기는 일이 있었죠. 변호사 한 사람이 사표를 내려고 그랬더니 대법원장이
당신 사표 넣으면 탄핵을 못 시키니까 사표 안 받는다고 그게 나중에 걸려가지고 지금 난리가 나고 있죠. 예, 탄핵 받기 싫으면 사표 내는 겁니다. 닉슨 대통령이 탄핵 당할지 모르니까 사표 내가지고 탄핵을 안 당한 거예요. 현직을 탄핵하는 것이지. 예, 이런 그 황당한 일이 지금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보고 그리고 말이죠. 어느 경우도 백악관은 정전되면 안 되고 어느 경우도 백악관의 컴퓨터가 다운되면 안 되죠. 제가 2021년 2월 7일 밤 10시 58분에 백악관 자료 읽으려고 들어갔는데 주소 정확히 쳤는데 페이지 not found. 백악관 들어갈 수 없습니다. 백악관 홈페이지 찾을 수 없습니다. 라고 나왔어요.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있을 수 있는 얘기예요? 네. 이런 일들이 지금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말이죠. 바이든이 고향을 갔다 왔어요. 그 월요일 날 이제 왔는데 그 저는 뭐 미국 대통령 뭐 하는지 매일 봐야 되니까 직업으로 이렇게 나왔어요. Remarks by President Biden and Vice President Harris during tour of the State Farm Stadium vaccination site in Glendale, Arizona. 와, 부통령하고 대통령이 아리조나면 저쪽 끝입니다. 그래서 워싱턴에서 비행기 타고 5시간 가야 돼요. 5시간 동안 가서 아리조나에 있는 글렌데일 축구장입니다. 글렌데일 스타디움에서 사람들이 백신 맞는 데 가가지고 연설했구나. 그래서 야, 대통령 부지런하네. 월요일 날 그러니까 고향 갔다가 와서 그리고 아리조나까지 갔네. 예, 저기 영어 그냥 읽어보세요. 분명히 during tour of the state farm stadium vaccination site. 백신 맞고 있는 스타디움, 스테이트 팜 스타디움, 아리조나 글렌데일에 있는 거기 가서 바이든하고 카밀라 부통령이 리마크스 연설했다. 예, 저거가 동영상을 한 겁니다. 화면 보고. 화상회의 한 거예요. 저기 화상회의란 말 한마디 없죠. 제가 아리조나 거를 봤더니면은 거기에 버추얼 지금 우리 화상 강의 하듯이 저거 왜 버추얼이란 말 안 써요? 비대면으로 했다는 말 왜 안 씁니까? 저기에다가 마치 현장에 간 것처럼 이런 것들도 비정상이라는 그 얘기입니다. 워싱턴에 불이 꺼지다? 제가 워싱턴 기념탑인데 불이 꺼졌어요. 제가 워싱턴 백악관이 꺼졌다는 얘기를 차마 믿을 수가 없어가지고 그런 내가 좀 더 확인해야 되겠다 했는데 확인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궁금한 사람이 가서 사진 찍었어요. 저기 하얗게 위에 있는 사진 하얗죠? 불이 켜져 있는데 10시 56분에 딱 꺼져가지고 불이 없습니다. 어떻게 백악관에 불이 나가요? 저거는 직접 찍은 사진이니까 그래서 워싱턴 밤마다 정전되고 있는 영상 지금 뭐 아니 수도가 불이 꺼지면 어떡합니까? 그 수도 대통령이 있는 곳에 예. 전쟁할 때는 그 상대방 도시를 공격할까 불이 꺼질 수도 있어요. 비행기 가서 폭격 못하게. 근데 이건 그것도 아닌데 이런 일들이 지금 도무지 알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런데 미국 사람들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지금 미국이 셰일가스라는 것 때문에 앞으로 500년 쓸 기름이 있는 나라입니다. 지금 쓰는 식으로 쓰면 500년 쓸 거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 파지 마 그런 겁니다. 파지 말면은 그럼 사오라는 소린가? 사와야지. 미국에서 그걸 쓰지 말라니까. 그리고 캐나다로부터 그 파이프라인 하나, 키스톤 파이프라인이라는 걸 건설하고 있었는데 그것도 하지 마. 왜요? 환경에 너무 나쁘잖아. 그래서 자기가 사인해가지고 다 중지시켰습니다. 그래서 중지시켰더니만은 가만히 있습니까? 지금 미국 국민들이 그래갖고서 일자리가 몇백만 개가 날아가는 거예요. 그 바이든이 사인한 것 때문에 몇백만 명 날아가니까 2주 저주에서 막 덤벼들고 있는 겁니다. 그 지금 뭐 이거는 신문사에서 조사했어요. 지금 그 파이프라인 더 이상 건설하지 말란 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96%가 반대했습니다. 그리고 바이든이 그 가스 더 이상 파지 말라고 이거 다 공해가 심하니까
파지 말고 사우디 거 사오면 되잖아 그런 소린가요? 그러면 그럼 훨씬 값이 비싸질 텐데 거기에 대해서는 92%가 반대한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도 이런 거는 좀 큰 문제는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문제 지금 디리따 막 사인하는데 트럼프가 그랬죠. 트럼프 쪽에서 이거는 보고 사인하냐? 이거 보고 사인하는 거야. 근데 또 놀라운 거는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라는 미국 국무부의 국무부에서 하는 방송에서는 첫날 17개에 사인했다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영국 BBC에서는 15개라고 나와요. 그것도 못이어요? 17개면 17개고 15개면 15개지 어떻게 어디서는 15이라고 나오고 어디는 17이라고 나와요. 예, 저는 그것도 이상합니다. 제가 그래서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를 보고 어디 가서 17개라고 강의를 했습니다. 첫날 17개를 사인을 했다고 그런 법이 어딨냐고 자기는 그런 사인 안 하고 국회에서 전부 다 의결을 거쳐서 법으로 만들어서 하겠다고 내가 막 하는 거 안 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예. 보겠습니다. 막 디리따지에 사인하고 있어요. 예. 바이든은 하루 동안에 15개를 사인했다. 제가 아까 17개라고 그랬죠. 트럼프는 2주 동안에 8개, 오바마는 2주 동안에 9개, 부시는 2개, 클린턴은 3개. 그래서 오바마, 트럼프가 이거 한다고 막 욕했는데 자기는 예, 이런 것들. 이제 뭐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여러분 원래 사인이 그 왼쪽에 있는 겁니다. 지금 사인이 이쪽에 있는 거예요. 맞나요? B자 보세요. B자. 저게 원래 조 바이든 사인입니다. 붙어있지가 않아요. 옆에는 삐게 친구가. 근데 지금 한 건 다 붙어있어. 그러니까 의심하는 거죠. 사인이 변하나요? 이렇게? 부통령 때 사인하고 대통령 되면 사인이 변하나요? 이런 것들. 제일 중요한 거 한두 개 말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그 반란을 봤는데 교회 못 모이게 합니다. 미국도. 코로나라고. 그런데 미국 대법원에서 교회가 모이는 것은 교회의 마음이다. 정부가 못 모이게 할 수 없다라고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는 이제 목사님이 원하면 모일 수 있게 돼 있어요. 바로 저 뉴스가 이제 2월 6일 날 나왔습니다. 수프림 코트 대법원이 룰링 클리어스 그 분명하게 이제 이 규정을 했다. 클리어스 웨이 포 인도 워십 서비스 인 캘리포니아. 캘리포니아에서 실내에서 예배 보는 거 그걸 이제 국가에서 주에서 간섭하지 못하게 이제 결정을 했습니다. Preventing and combating discrimination on the basis of gender identity or sexual orientation. Gender identity는 당신은 남자예요, 여자예요? 모르겠어요. 여자 같아요, 나는 아무리 봐도. 그래서 나는 화장실도 여자 화장실 써야 될 것 같아요. 써라, 그래, 써. 넌 네가 여자라고 생각하니까. 지금 미국에서 말이죠. 우리 어디 보면 남자, 여자 돼 있죠? 그 밑에 모르겠다가 생겼습니다. 모르겠다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남자라고 생각, 여자라고 생각하면 여자 화장실 들어가도 된다가 돼 있습니다. 그 법이에요. 그 법을 지금 통과시켜서 지금 미국 기독교들이 난리가 난 겁니다. 예. 그래서 미국의 그 어느 홈페이지에 가봤더니 전부 다 우리 청원합시다. 청원하는데 뭐냐면은 Oppose Biden's plan. 바이든의 계획입니다. To force children, 애들로 하여금 to share showers with the opposite sex. 자기랑 성이 다른 사람, 어린애들하고 같이 샤워할 수 있도록 강요하는 저 법을 없애달라고 탄원합시다. 저도 탄원하려고 들어갔더니 나는 외국 사람에서 탄원이 안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못했는데 예, 미국 사람들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이거가 저거는 제가 한번 보여줬죠. 미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렸습니다. 이제 유일한 희망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라고 목사가 말했죠. 소부는 전말도 했습니다. 당신이 아까 낮에는 왼손을 성경 위에다 얹고서 이 성경에다가 놓고서 선서를 했는데 그러고 와서 오른손으로는 성경에 써 있는 거랑 반대되는 일을 지금 네가 하고 있다. 라고 이제 저 목사님이
그 이 야단을 쳤죠.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렸습니다. 이제 유일한 희망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예, 저 빨간색 칠한 데를 바이블 벨트라고 합니다. 정말 그 미국의 열정적인 기독교인들이 사는 동네가 저기예요. 텍사스서부터 플로리다까지. 저기 그 미시시피 같은 데 가보면 말이죠. 대학교 무슨 세미나 할 때도 기도하고 합니다. 외국 학생들 쭉 왔는데 제가 그 미시시피주에 있는 그 미시시피 주립대학에 세미나하러 갔어요. 발표하러 갔습니다. 이제 저녁 때, 이제 내일부터 하는데 저녁을 같이 먹는데 그 거기 교수님인지 저는 목사인 줄 알았어요. 여기 외국에서 뭐 여러 나라에서 왔는데 우리 미국 사람들은 밥 먹을 때 하나님한테 감사하고 먹는데 그 기도를 드려도 되겠느냐. 뭐 외국 사람들이 다 좋다고 그랬더니 이제 기도를 하고서 그리고 밥을 먹었습니다. 그 다음 날도 세미나를 하는데 또 기도를 먼저 하고서 세미나를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야 여기는 그 내가 이 동네가 바이블 벨트라는 얘기를 들었지만 진짜구나라고 했는데 물어봤습니다. 혹시 그 어제 기도한 사람 오늘 아침에 기도한 사람이 학교 교목이냐고 정치학과 교수더라고요. 정치학과 교수인데 그래서 내가 그 점심 먹을 때 내 앞에 앉아있는 그 미국 그 뭐 여학생이었어요. 그래서 야 내가 여기가 미시시피가 바이블 벨트의 핵심인 줄 알았지만 이 정도인지는 몰랐다. 그래서 너도 그렇게 그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을 믿고 그러냐 그랬더니 얘가 나한테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너 어디서 왔냐? 그래서 내가 한국에서 왔지. 서울에서 왔지. 그랬더니 그 미시시피 잭슨이라는 마을이에요. 잭슨이라는 도시인데 여기까지 오는데 몇 시간 걸렸냐 그래가지고 내가 30시간 정도 걸렸다. 서울에서 떠나서 도착할 때까지 30시간 정도 걸렸다. 비행기 세 번 탔습니다. 그랬더니 걔가 나보고 뭔지 아세요? 너가 30시간이나 걸러서 날라와서 나와 같이 앉아있는데 어떻게 하나님한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니? 내가 그 말에 맞아. 맞지. 내가 30시간이나 걸려서 여기까지 이 시골까지 날라와서 세미나하러 네 앞에 와서 앉아서 같이 밥 먹는데 어떻게 그 여학생 말이 그래요. 뭐 여학생은 아닌 것 같아요. 한 30몇 살 돼 보이는 대학원생 같은데. 예, 그런 사람들 사는 동네입니다. 저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플로리다 난리 나고 텍사스 난리 나고 바이든한테 플로리다에서 뭐 무슨 뭐 지금 뭐 코로나 바이러스인데 플로리다는 막 돌아다닙니다. 플로리다는 지금 그 어린이 놀이터도 다 들어가요, 지금. 그래서 바이든이 그거 봉쇄하겠다지 봉쇄하면 우리 군대 풀어가지고 막겠다고 지금 플로리다 주지사가 얘기할 판입니다. 텍사스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따위 식으로 하면 우리 독립할 거야 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나 독립할 거야. 나 50주 안에 포함. 나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아니야. 나는 너를 대통령으로 싫어. 나 독립할게. 예, 지금 열 몇 개 주가 지금 덤벼들고 있어요. 바로 이런 일들이 지금 미국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좀 이상한 이들 여기까지 하고서 제가 이제 오늘 강의는 뭐 일단 마치겠는데 어떤 남자 녀석이 1등 위에 올라갔어요. 쟤는 지금 자기가 여자라고 그러고 육상에 뛴 겁니다. 그 여자가 2등, 3등 했는데 한 여자는 뭐 얼굴도 막 깨지고 그래서 예, 이게 말이 됩니까? 벌써 이런 일이 벌어져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환한 녀석들이 여자 운동부에 들어가서 다 1등 하는 거라. 다 금메달 받아오고. 왜? 아직은 이제 나중에는 다 성전환한 남자들이 전부 여자 게임을 뛰니까 그것도 이제 어렵겠죠. 근데 지금 저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의 유엔 대사였던 니키 헤일리라는 사람이 우리는 여자의 스포츠를 반드시 보호해야만 한다. 이제 남자들이 다 나 여자라고 와서 저 뛰면 어떡하느냐는 그런 얘기죠. 예, 이런 일들이 있는데 저거는 다른 말로 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의 질서를 지금 인간이 위반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다 할 수 있어요. 남자를 여자로 바꾸고 여자를 남자로 바꾸는 일 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나마. 우리가 이제 정책 배울 때 그랬습니다. 이 세계에서 제일 민주주의가 발달된 것이 영국이고 그중에서도 가장 힘이 센 것이 영국의 의회다. 영국 의회는 남자를 여자로 바꾸는 것 빼놓고는 다 할 수 있다.
근데 이게 뭐야? 막 바꾸네. 이런 황당한 일이 벌어지는데 저는 이것이 이제 고쳐져야 된다고 봅니다. 문자를 쓰면 광정돼야 되는 겁니다. 광정. 올바르게 고쳐져야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이것을 고쳐야 되겠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말이 안 되는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를 바꿔달라고. 맨 처음에 우리가 그랬죠. 그래서 저기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미국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를 위해서도 더 좋은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그것이 바이든보다는 트럼프 같아서 트럼프를 대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죠.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예, 하나님이 하실 거고 우리는 열심히 제가 이제 항상 얘기하는 거가 어쩔 때 자꾸 답답하니까 야 내가 지금 하나님 편인가? 내가 지금 하나님 편에 있나? 내가 지금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도 원하는 것인지 우리 예수님이 내 뜻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 뜻대로 하라고 그랬는데 예, 하나님 뜻대로 하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서 기도도 하고 싸움도 하고 우리가 언제든지 거기서 어긋나지 않도록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 그래도 명절인데 아이고 시간도 좀 더 지났네요. 예, 이렇게 와서 예, 뭐 유튜브로 다 이렇게 들어주시고 밤 늦었는데 예, 오늘 제 강의는 요 정도까지 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아까 말했듯 God is in control. 하나님이 다 통제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통제하시는 거고 우리는 이제 호소하는 거죠. 해달라고 해주세요. 뭐 간구하면 다 들어주신다고 그랬으니까 네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